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실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 편안하게 한 2, 30명 이렇게 오순도순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장소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하는 친구들이 계속 그 신청자에 비해서 한 50% 정도면 많이 오는 거다. 근데 게다가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왔는데 뒤에서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어떡하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청년장사꾼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장을 하나하나 내가고 있고 3호점 오픈일이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경복궁에서 오늘 3호점 열정꽃이라는 매장을 오픈을 하는데 어제 눈이 새벽에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계속 공사하고 계속 꽃이 붙고 막 연습하다가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내일로 전정적으로 연기하자 해가지고 새벽 3시에 페이스북이랑 지인들이랑 다시 해가지고 이제 오픈을 하루 연기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또 이제 강연 준비해가지고 오늘 여기 왔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은 마음이 초조해요. 내일 오픈일이다. 원래 오늘 오픈일이었는데 연기되니까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숙대 강연을 했지 아 막 가슴이 설레지. 어제 또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다 남자예요. 다 남자고 여자친구가 2명 있고 남자친구가 7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숙대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복수전공한 친구가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강연을 가면 분명히 오빠는 아무 말도 못할 거다 계속 떨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150명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떨리고 남자분이 계신가요? 저 뒤에 한 분 계시고 어디 또 어디 있나요? 안 보여요. 여자밖에 안 보여요. 처음에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2학년 때인가 숙대 명신관에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다길래 뭔가 또 일사막걸이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고학년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 늘 막 한나수의 냄새, 랑방 냄새 막 섞여가지고 되게 막 그래요. 근데 일사막걸이 부탄 향기 막 이런 생각을 진짜 엄청 많이 하고 왔는데 롯데리아 불고기 먹어 냄새만 가득 차셨어. 아 참 들어오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연애 그 깨끗하고 맑고 향기로운 밝은 이미지에서 불고기 버거 냄새로 순식간에 학교도 얼마나 이뻐요. 눈 오니까 학교가 이렇게 이쁜데 들어오는 계단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여기 일사막바라고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입학한 와 1,3학번이 지금 이제 1학년 되는 거죠. 2학년 자 1, 2학번 네 이제 새내기 아니에요 여러분. 귀여운 척 하지 마세요. 자 1, 1학번 또 몇 분 있고 아우 제작까지 있어요. 1, 0 없어요? 아 1, 0 네 정말 1, 0 자 계속 올라갑니다. 09 이제 없나요? 연애라서 09가 이제 없나요? 08 08 뒤에 앉아있고요. 여기도 있고 08 좋아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화석으로 들어가죠. 이제 여대에서 08이 화석으로 들어가죠. 07 없어요. 이제 06 친구를 찾습니다. 06학번 친구를 찾습니다. 없어요. 이제 그 위로 고학번 01 02 없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오늘 강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몰라가지고 저는 막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저는 대외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국토대장정 뭐 해외공사 이런 액티브한 활동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창업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건지 청년들 사회적 개혁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인터뷰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 강연은 어떻게 하면 대학생활을 더 재미있고 더 알차게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1,3학번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 절대 지지 말자인데 좀 저도 되고요. 강연을 편안하게 뭐 적고 이러지 마세요. 적고 이럴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의자에 딱 기대가지고 편안하게 아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는 대외활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1,3학번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새 대학생들은 다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는 걸 쌓기 위해서 대외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1, 2학번, 1, 1학번들은 알 거예요. 지금 요새 대학생활 하면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하려면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 거예요. 그래서 1년만 대학생활을 하면 피폐해져요, 사람들이. 지금 되게 풋풋하고 뭐 피부도 좋고 이러잖아요. 1년만 지나면 앞에 있는 언니들처럼 됩니다. 화장품을 좋은 거 써야 돼요. 자, 저는 대외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느낀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1, 4학번 친구들은 지금 이 활동들을 내가 막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딱 두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신한은행 대학생모대사도 했고요. 학교에서 레크레이션 MC도 많이 했었고요. 웅진코웨이에서 하는 해외봉사도 갔다 오고 아까 이야기했던 해피무브 현대차에서 하는 가장 큰 봉사활동이에요. 그런 것도 갔다 오고 뭐 기자단도 하고 서포터즈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강연도 하고 막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국토대장경을 두 번 했고요. 해외여행도 많이 갔다 왔고요. 혼자 배낭여행 많이 갔다 오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도 갔다 왔고 봉사활동도 한 400시간밖에 안 했어요.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잠시만요. 네, 총각내 야채 가게라고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총각내 야채 가게가 이제 유명하죠. 총각내 야채 가게에서 최연소 입사해서 최연소 점장까지 했고 연매출 10억까지 딱 찍고 다시 나왔고요. 강연도 한 50회 이상 정도 했고 현재는 청년 장사꾼으로서 장사랑 문화랑 결합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자랑을 쭉 늘어놓는 이유는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뭘 배워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적혀있는 한 줄 한 줄의 이야기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이때까지 아무것도 뭣도 모를 때 뭐라도 하나 해보려고 막 열심히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힌 것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학교 공부는 또 학교 공부대로 해야죠. 또 제 친구들도 여대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같이 일하는 친구도 숙대 나왔고 그 뭐 최연소 아나운서 했던 예원이 장예원이라고 그 친구도 엄청 친한 동생이에요. 그래서 같이 활동도 많이 했던 동생이고 또 뭐 그 숙대 엠베서더 했던 그 숙명여대 홍보대사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홍보대사 했던 친구들이랑 모임도 있고 그 친구들 보면 시험 기간이 되면 누구지 못 알아봐요. 약속 잡고 뭐 어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누구지 찾을 수가 없어요. 애들 전부 다 안경 끼고 머리 묶고 기름기가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학점을 받을 수가 없대요. 지금은 이렇게 다 웃고 있죠. 4월 돼서 중간고사 기간에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눈도 안 마주칠 거야. 서로 막 필기 숨기고 뭐 지금은 웃고 있죠. 아시죠? 여대 그 학점 따기 얼마 힘든지 여러분들도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학점도 따야 되죠. 대외활동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스펙도 쌓아야 되죠. 방금 아까 강연하셨던 것처럼 영어도 공부해야 되죠. 해야 될 게 끝도 없어요. 근데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한 것만 딱딱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길에 관련된 것들만 딱딱딱 골라서 이것만 닦으면 이거 100줄 있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거 한 3줄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거를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 걸. 그 7살짜리 꼬마애가 있었어요. 꼬마애가 지금 7살이면 엄청 성숙해요, 애들이. 제 사촌 동 조카가 7살인데 야, 너 뭐가 되고 싶니? 형, 저는 일단 의사가 돼요. 의사가 되는데 치과 의사가 돼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가 이렇게 좋대요.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아주 조숙해요. 근데 어떤 꼬마아이가 파충류를 가지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를 데리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한테 내가 파충류만 가지고 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교수님 애한테 물었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니까 그 7살짜리 애가 나는 파충류를 가지고 놀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권력도 가지고 싶고 명예도 가지고 싶다. 기도 안 차는 거죠. 7살짜리 애가. 근데 교수님, 야, 너를 위한 직업이 딱 하나가 있다. 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곤충류, 파충류의 박사가 되면 된다. 아, 그래요? 그럼 난 뭘 해야 되죠? 야, 너는 정말 유명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면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대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대학교 공부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등학교를 좋은 대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조기 교육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 그럼 전 지금 공부를 하면 돼. 그래 공부를 하면 돼. 그래서 걔가 공부를 해가지고 파브르가 됐어요. 파브르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이미 파충류 쪽 고축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도 이런 걸 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은 생소하지만 흔히 말하는 사명, 요새 뭐 자기계발서가 워낙 많잖아요. 저도 군대 가서 할 게 없어가지고 자기계발서만 봤어요. 책 읽는 걸 뭐 만화책도 안 읽었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에너지 버스 병정에 좀 쉽게 넘어가는 책들부터 해서 군대 나올 때 보니까 한 150권 정도를 읽었어요. 자기계발서. 근데 거기에 보면 항상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목표, 비전, 사명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이제 사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죽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그런 물음을 답하는 거거든요. 제가 찾은 사명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보시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커넥터가 되어서 미미할지라도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제 사명이에요. 저는 20살 때부터 고민을 했던 거고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거고 지금 계속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저는 호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4학년이고요. 지금도 휴학 중이에요. 커넥터라 그러면 저희 전자전기공학부에서는 전선과 전선을 이어주는 그런 걸 커넥터라고 해요. 근데 저는 동대생이지만 한 번도 이게 제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게 좋았고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시켜주면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러면 나는 이럴 때 너무 행복해 이런 충만함을 느끼니까 풀필먼트라고 하죠. 발음 괜찮았나요? 풀필먼트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죽기 전에 저는 이런 사람만 되면 돼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려면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찾은 직업이 강연가였어요. 지금 강연해가지고 1대 한 200을 한 번에 만났잖아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연대에 오셔가지고 노천극장에서 1대 16,000으로 강연을 했어요. 16,000명을 앉혀놓고 혼자 강연을 했어요. 여기 핫핑크색 니트를 입은 친구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빨간색 야상 입고 있는 친구가 반박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이런 강연가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그럼 그 사람들을 내가 또 이어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럼 나는 강연가가 돼야 돼. 강연가들을 막 분석을 해봤어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독서법이나 영어의 전문가잖아요. 스페셜리스트잖아요. 제가 일했던 총각내야책가게 대표님은 장사에서 스페셜리스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미경 강사님은 스피치의 달인. 와 이런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와 그럼 난 뭘 하지? 아 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레크레이션을 했었어요. 아 난 레크레이션으로 할 수 있을까? 레크레이션? 아 난 김재동. 아 힘들만큼 못하는데 아 어떻게 하지? 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찾아야지. 그러면서 찾게 된 게 저도 장사였고 그냥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이영석 대표님도 계시고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님도 계시고 조수떡볶이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 그럼 난 조금 더 잘하는 다른 장사를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찾은 게 문화랑 장사를 결합한 거예요. 내가 지역에 매장을 내면 이 매장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가게도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오케이. 그럼 나는 장사와 문화를 결합한 스페셜리스트. 오케이 됐어요. 그럼 난 그걸 가지고 강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문화도 조금 알아야 되고 장사도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 장사꾼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내가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게 있고 그걸 되려면 강연가가 돼야 되고 강연가 되려면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고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나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나는 영어 공부도 할 거고 대외활동도 할 거고 학점도 잘 받을 거고 친구 교육관계도 원만하게 할 거고 인턴도 할 거고 알바도 할 거고 그래서 나는 뭐하지? 4학년 돼서 그때 돼서 난 뭐하지? 원서를 일단 넣어요. 원서 넣어서 이거 됐어요. 어디 가지? 은봉점도 많이 주는데 갔어요. 일을 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아 내가 뭐하고 있지? 내가 원래 살려고 하던 삶이 이런 삶인가? 이렇게 되는 게 보편적인 과정이에요. 밑에서 치고 올라가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변수가 너무 많아.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구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이 슬럼프가 흔들릴 수도 있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궁극적으로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물어요. 아, 어떻게 하면 궁극적인 그런 목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명을 잡을 수 있을까요? 물어요. 답이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20살, 21살 이러잖아요. 지금부터 고민하는 거죠. 21살 때부터 고민을 했고 25살에 찾았어요. 지금부터 책도 많이 읽고 경험을 쌓으면서 머릿속에 화두로 놓고 지하철에서 가면서 책 읽기 막 좁은 이런 데서 가면서 아, 나중에 뭐가 되지? 아, 나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을까? 나 뭐가 할 때 제일 행복하지? 막 이렇게 이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김미경 강사님이 맨날 하는 이야기예요. 생각의 체력을 길러라. 내가 그런 생각을 딱 시작을 했을 때 끊이지 않고 계속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왜 하면서 쭉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져요. 그 시간을 길게 만드는 사람이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강연가가 되고 싶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장사꾼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흔히 말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딘가에 대해서 맨날 똑같은 고민을 해요. 그리고 조금 고민하다가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라고, 조금 고민하다가 도서관 가고 막 조금 고민하다가 책 좀 읽고 자기 만족하고, 이 자기개발서에 맨날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친구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저도 이제 강연을 하면은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어린 친구들이 벌써부터 막 페이스북에 막 올려요. 막 나는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그러면 친구들이 와 하는데 나는 너 부럽다 하면 혼자 막 뿌듯해가지고 아 뭐 별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해피부부 갔다가 포스터 모델 되고 막 이랬을 때 막 제주대학교 기숙사에 붙었던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전화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깨가 막 이렇게 돼가 야 오늘 내가 떡 썩게 막 가가지고 자랑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뭘 올리고 가네 상관없어요.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갈 길, 내가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지 남들이 어떻게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아이유를 좋아하는데 은혁이랑 이거 하기 전에 아이유를 좋아했어요. 아이유가 승승장구에 나왔어요. 승승장구에 나와서 뭐라 했어요? JYP 오디션 볼 때 오디션 보는 사람이 면접관이 물었어요. 야 지윤아 여기서 넌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아 저는 여기서 떨어지면 괜찮아요. 다른 데 가서 또 보면 되죠 이래요. 보통 애들 같아서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근데 왜 그랬냐 물으니까 자기는 어차피 가수가 될 건데 JYP에서 되건 SM에 되건 YG에 되건 뭔 상관이며 16살에 되건 17살에 되건 18살에 되건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어차피 난 가수가 될 건데.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어차피 커넥터가 될 거고 어차피 강연가가 될 거고 어차피 대한민국 최고의 장사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걸 딱 정하고 나서부터는 흔히 말하는 쫄이는 게 없어요. 남들이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어쩌라고. 그냥 아 축하해 너무 멋있어 너 잘하고 있어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나도 항상 응원해줘 나도 너 항상 응원할게 이렇게 돼야지 아씨 쟤가 또 저거 하네 아 또 뭐하지 아 쟤는 저 토익 이번에 900 넘었다 아 나 이제 뭐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1학년 때는 아까 제가 말했던 궁극적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를 머리에 항상 넣고 살면 돼요. 항상 넣고 살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 돼요. 옷을 빨아벗고 거울 앞에서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좋아하는 게 뭐고 내 장점 뭐고 단점 뭐고 해보면 돼요. 최강 자기 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한번 쫙 다 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걸 한번 꼭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거는 쉴 때 하고 평소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세요. 맨날 그 강사분들이 하는 스펙은 뭐 기계에 붙이는 용어고 뭐 그런 거 아니다 하잖아요. 근데도 다 스펙을 강조를 해요. 모순이 너무 많아요.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내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따라가면서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뭐든 상관없어요. 1학년, 2학년 때는 뭐든 상관없어요. 국토대장정이 됐건 뭐 해외봉사가 됐건 혼자 무전여행이 됐건 메일로가 됐건 뭐든 상관없어요. 뭐든 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다보면 점점 더 폭이 좁아져요. 내가 가고 싶은 군이 예를 들어 직업이라 따지면 직업 군이 이렇게 정해지고 가지치기가 돼요. 조금씩 보다보면 여행에서 가다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지치기가 되고 같이 여행을 떠난 친구에게서 또 뭔가를 배우고 오늘 이렇게
아직 일상 아직 학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여기서 강연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너무 신기해요. 왜 벌써 이렇게 조급해야 되고 왜 벌써 이런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조차도 의심스러워요. 여기서 뭘 얻어가려고? 여기 새해 복사 이거 정보 얻어가가지고 지원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뽑아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자소서는 만 명도 넘게 들어와요. 본인만의 뭔가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내일로를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뭐든 해야 돼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적어내야 자기소개서를 보는 사람들이 아 얘는 여기서 이런 걸 느꼈고 그럼 얘는 해외 봉사 내려가면 이 정도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 강연을 듣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밖에 나가가지고 동네 눈 치워야 돼요. 내 골목은 내가 치운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은 무조건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시작이 반이다. 지금 여러분들 다 시작이에요. 다 스타트 라인에 서 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시작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학교 들어가가지고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마다 맨날 클럽 가가지고 죽순이처럼 놀 건지 아니면 가가지고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놀 건지가 처음에 결정돼요. 처음에 만났던 선배, 처음에 내가 들어갔던 소모임, 처음에 들어갔던 동아리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이 돼요. 스노우처럼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강연도 기획하고 연사님들도 만나고 이러면 뭔가 굉장히 삶의 질이 풍부해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올가매가지고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토익하고 제 사촌 동생이 이번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너 뭐 하고 싶냐니까 1학년 때부터 공무원 준비한대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이죠. 근데도 정말 뭐라 했어요. 엄청 뭐라 했어요. 시작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를 해도 미친듯이 해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강연할 때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조정래 작가님의 최선이라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감동할 만큼의 노력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써야 돼요. 전 이 3호점을 오픈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입안이 다 얼었고요. 입안이 다 헐면 저는 희열을 느껴요. 뭐 변태 같죠? 작년 8월 18일에 1호점 오픈하고 10월 3일에 2호점 오픈하고 지금 2월 5일에 3호점으로 오픈해요. 왜냐면 3개를 다 빚내서 오픈했어요. 어깨 위에 빚이 이렇게 있어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9명이에요. 9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해도 뭔가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시작 때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조급해하지 마라.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처음부터 1학년인데 조급해할 필요 없고 그 답은 하루에 0.1cm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0.1cm씩 남들과 뭔가 다른 것들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쌓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0.1cm가 신문 스크랩 하는 거였어요. 말을 잘하고 싶었고 강연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신문 스크랩을 많이 했고 김제동 씨 이야기를 많이 듣고 녹음해서 듣고 다니고 멜론으로 여러분들 노래 들을 때 김제동 씨가 하는 멘트를 다 배웠어요. 욕까지 다 배웠어요. 이런 게시판 18세 크레파스로 칠해버리려 이런 것까지도 다 따라오고 다 배웠어요. 따라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루에 0.1cm씩 남들보다 다른 길을 걸어가면 9.9cm 될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줘요. 근데 10cm가 딱 돼서 내가 매장을 오픈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 여기서 잘 나가네? 여기서 열심히 하네? 야 너 운 좋다. 근데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노력했는지. 이 맛을 한번 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끝나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요. 자가 충전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 개발서를 읽지 않아도 강연을 듣지 않아도 내 스스로 충전을 해서 계속 자가 발전기를 돌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하루에 0.1cm씩만 남들 놀 때 뭔가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해나가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이 10cm가 되는 요 맛을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Keep Go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세빈 마셜의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딱 한 줄로 요약이 돼요. 쓰러져도 계속 가고 넘어져도 계속 가고 사막에 쓰러져도 또 계속 가고 또 계속 가고 또 계속 가라. 아파도 계속 가고 잠아도 계속 가고 그냥 계속 가라. 끝이에요. 이 책은 사지 마세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힘들어도 계속 가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래야지 열정적이어 보이고 그래야 청년 장사꾼이에요. 여러분들도 1학년 시작이 반이고 조급해하지 말고 치열하게 살되 그거를 깊고잉 계속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거 사진 찍어 가셔가지고 페이스북이 됐건 메일이 됐건 뭐 뭐든 상관없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확인하니까요. 요새 오픈 때문에 이제 계속 꽃이 꽂고 이래가지고 답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오늘 강연 들었다 그러고 꼭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궁금한 거나 앞으로 필요한 거나 제가 이야기했던 대외활동 부분이나 아니면 뭐 강연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기타 뭐 창업에 관련된 부분,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부분도 다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물어보시고 제가 말했잖아요. 커넥터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모르는 분야면 제가 아는 다른 대표님들 모셔다 가지고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주세요. 오늘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한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뭔가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강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